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일 공매도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5월 달부터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또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매도가 또 나타났던 종목군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점검을 미리 해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공매도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20년도 1월 3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3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죠.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현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시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그 지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엔지키움 생명과 뭐 에쿨론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메디톡스도 보이고요. 지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었죠. 자, 일단 우리가 이 3월 달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면서 주가도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럼 원래는 예상은 3월 달부터였지만 이것이 이제 5월 달로 재개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2개월 동안에 대한 여유가 또다시 한번더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코스피 200과 자,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재개가 될수 있는 종목은 뭐냐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그 신풍제약, 그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녹십자, SK케미칼,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 종근당, 녹십자홀딩스, 그 대웅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부광약품, 영진약품, 한국콜마, 보룡제약, 그 일학약품, JW중해제약까지 총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스피 200 안에서도 많은 숫자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SK바이오팜 같은 종목군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으로 상당 부분 상승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또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시젠, 알테오젠, 휴젤, 그리고 제넥신, 셀리버리, 메드팩토, 에스티팜, 삼천당제약, 레구캠바이오, 동국제약, 메지온, 그리고 오스코텍, ABL바이오, HLB 생명과학, 녹십자 랩셀, 그리고 헬릭스미스, 차바이오텍, 그리고 인트론바이오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총 65개거든요. 이 65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5월 달부터는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3월 달에 재개될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선반영 일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는
일부 여기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런 그 영향을 어떤 어말만큼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가 추세가 하락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한 악재성에 대한 차익 매물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 주가 추이를 하나씩 특징적인 종목군들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가 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자,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뽑아냈던 이 2월 1일 날 봉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앞에서 뽑아냈던 이 봉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 반등을 일부 부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2월 1일 날 올라왔던 여기죠.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는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 지지가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권역에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봤을 때, 자, 앞에서 돌파가 이루어졌던 이 자리, 신고가가 이루어졌던 지금 이봉 자체는 쉽게 깨질 수 있는 봉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상당한 지지권력에 대한 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공매도가 5월달에 만약에 재개가 되더라도 이 추세적인 분위기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13만 원 전후, 이런 가격대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재개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 가격대가 벗어나가지고 추세적 하락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추세를 좀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기축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하단에 있는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셀트리온 그룹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뽑아냈던 자리의 기준을 보고 난 다음에 30만 원대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현재 이 봉에 대한 33만 원 기준에 대한 자리에서 여기 하단에서는 상당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5월달까지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이게 우리가 3월달에 공매도가 예정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이니까 미리 악재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폭도 제한될 수 있었다고 봤을 때, 오히려 5월달로 연기가 됐다는 것은 이 공매도 재개를 할수 있는 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에 대한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하락폭은 다 제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의 텀 안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텀이 한번더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느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이미 좀 일부 되고 있다는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다만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놓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5월달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더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그 시기에 어느 정도에 대한 빠르게 내리는 홍수가 조금 지나고 난다면 후반기부터는 제약바이오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종목군들이 반등을 나타낼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꾸준한 움직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MO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이 주가 이미 선반영 일부 되는 모습이었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77만 원과 84만 원에 대한 박수권 횡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고요. 자 SK 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언제까지? 일단 5월 달까지는 좀더 상승세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매도에 대한 재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출렁거림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앞서 봤던 셀트리온 그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부터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공매도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지금 보면 종목군들이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충격파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 대신 하방 경직성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후반기로 되면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일정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뒤에도 현대바이오나 뭐 메디톡스, 엔지캠 생명과학, 지트리 BNT 요 뒤에 그림을 제가 앞서서 뭐안 보여드렸는데 요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지금 현재 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셀리드, 진호생명과학, 그 제넥신, 그리고 셀트리온, 부광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뭐 신풍제약,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 그 제넥신, 녹십자, 그리고 한국릴리, 대웅제약, 그리고 뭐 동화약품까지 종목군들이 쭉 있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는 일부 반영이 되었을 거고, 그럼 5월 달에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 이 전반기에 5월 달까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다행인 것은 6월 달과 그리고 후반기에 제약바이오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더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빠진다고 해서 아, 이제 시세가 완전 갔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순차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보시는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에 하락폭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5월 달로 공매도가 연기된 것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왜? 공매도라는 것이 일전에 2020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게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연기는 긍정적이라 볼수 있는데, 다만 현재 2020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3월 달로 되어 있던 재개가 될수 있던 그 날짜가 5월 달로 연기가 됐다는 것도 일정 부분 호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5월 달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일부 조정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더 5월 말부터 6월 달, 그리고 후반기는 제약바이오 일정들이 또 빼곡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더 반등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왜안 오르느냐?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 3월 달에는 2월 달과 3월 달, 2월 달 중순 이후부터 3월 달에는 다시 한번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한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부분이었으면 이 파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5월 달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3월 달과 4월 달에 대한 파동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2월 중순과 3월 달에 대한 반등 파동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감안하셔서 큰 흐름을 따라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